리튬 배터리 충전기로 구성되었습니다. 먼저 작업 핸들을 볼트에 넣으시고 이제 십자드라이버 나가는 거죠. 룰 브러쉬를 분리하실 때는 옆에 레바 두 개를 누르면 저격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. 이렇게 빼시면 되는데 혹시 브러쉬가 이제 지저분해 할 경우나 브러쉬가 마모 정도가 심해서 교체를 하셔야 될 경우는 이렇게 빼서 새 제품으로 교환하실 수도 있고 청소를 해서 다시 끼우실 수 있습니다. 끼우실 때는 그냥 그대로 끼우셔서 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커버를 이렇게 덮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스키지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처음에 받았을 때 두 개의 박스가 껴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들려 있습니다. 이게 이 두 개의 레버를 푸시게 되면 이게 내려오게 됩니다. 올려놓고 해야 될 거죠. 처음에 받았을 때 올려놓고 해야 될 거죠.
스키지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, 이 노란 노브를 옆으로 젖히시게 되면 이게 내려오게 됩니다. 이때 내려왔을 때 이 두 개의 밸브를 제끼시면 밑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고무를 쓰시다 보면 고무가 마모가 되는데, 이거를 이제 빼셔서 이제 이 고무 같은 경우는 스키지가 이제 앞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닳아지는데, 이 부분이 닳아지게 되면은 한 번을 이제 뒤집어서 쓰실 수가 있는데, 이 뒤집어서 다시 홈에 맞춰서 껴주시면 됩니다. 윗부분을 살짝 잡고 밑에 부분을 내려주시면 쉽게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노브의 중심을 맞춰서 이렇게 위쪽에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데, 이때 노브가 맞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니까 평행으로 일직선으로 맞춰서 넣어주시는데, 이때 잘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때 뒤에 고무나 이런 데가 걸리는 수가 있어요. 이때 지금 같은 경우도 뒤에 고무 걸렸는데, 그럴 경우는 다시 빼서 다시 맞춰서 살짝 뽑아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다시 올려서 이 노란색 밸브를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. 좌우.